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창녕 군수에 당선시키려고 금품을 동원해 특정 정당 후보가 되도록 내세운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 2부는 공모를 주도한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후보로 출마를 시도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400만 원의 사회봉사를,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4,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